한국전력거래소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가동됐다면 작년에 한전에 2,900억 원을 절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. 혹시 원장님 이 보도 보셨습니까? 뭐 저희 감사 과정에 뭐 포함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월성 1호기가 지금 83년부터 가동해서 몇 회 정도 정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? 정확히 모르시죠? 53회 정지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연장 논의가 됐던 2002년부터 연구 정지된 2019년까지는 16번 정지됐습니다. 위험성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. 가장 마지막에 정지됐던 건 포항 지진 때 정지가 됐습니다. 당시 포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. 이렇게 그 월성 1호기 안전성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실제 문제가 자꾸 노출이 됐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? 충분히 검토하셨죠? 뭐 정지 자체가 안전성에 직결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안전성이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아니 지진 때문에 정지되는 게 안전성과 상관이 없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? 그걸 국민들이 이렇게 그대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? 문제가 있어도 정지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문제 있을 때 정지한다는 것을 네. 그걸 꼭 안전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럼 후쿠시마 원전은 정지됐고 그 이후에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?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.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일단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. 월성 1호기 추정 적자 규모 보십시오. 무려 과거에 가동 중지된 게 수십 회 이릅니다. 아시죠? 예, 알고 예, 있습니다. 우리 김영민 의원 질문에 가동 중지, 사고 이런 것이 안전성과 관련됐다는 질문에 원장님 답변이 고약했습니다. 그건 안전성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겁니다. 근데 그건 안전성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경악했습니다. 안전성하고 관계없습니까? 가동 중지? 가동이 중단됐다는 사실... 관련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원장님. 제가 좀 설명 그게 간단한 아니요, 문제가 설명... 아닙니다. 예, 그렇게 가도 있다 없다로 감사위원 접니다. 원장님은 예. 감사 원장이지만 이 예. 국회에서 감사위원 접니다. 예. 있다 없다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인식의 예. 한계를 전 느껴집니다.